지금 제가 읽고 있는 책 중에서 심리학, 자존감을 부탁해 이런 제목의 책이 있습니다. 제가 이 책을 왜 이제 구입하게 됐냐 하면은 인터넷 서점에 들어갔더니 그 서점에서 지금 이 책이 이제 많이 팔리고 있다. 그래가지고 이제 저도 이제 이 책을 구입해서 보게 됐습니다. 또 그런가 하면은 지금 그 베스트셀러 중에서 자존감 수업 이런 그 심리학 책이 있는데요. 이 책의 부제를 보니까 이렇습니다. 하루에 하나, 나를 사랑하게 되는 자존감 회복 훈련. 아, 이 두 책이 좀 그 느낌이 좀 비슷해가지고 이 두 책을 비교하면서 보다가 보니까 아, 무슨 생각이 드는가 하면은 왜 사람들은 이런 종류의 책을 그렇게 찾아서 읽을까? 왜 이런 종류의 책이 베스트셀러가 되고 잘 팔릴까? 아, 그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뭐 질문하고 보니까 대답이 간단한 거 아닙니까? 현대인들이 그만큼 이 내면에 상처가 많고 또 자존감을 낮게 만드는 요인들이 많다가 보니까 마음이 힘들고 그러니까 이런 심리학 책을 읽으면서 좀 마음이 좀 도움을 받을까 그래서 이제 사서 보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고 보면은 우리 모든 현대인들은 지난주 그 바울의 고뇌 기억하시죠? 로마서 7장 24절에서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세 번역으로 보니까 아 나는 비참한 사람입니다 누가 이 죽음의 몸에서 나를 건져주시겠습니까? 이런 탄식과 절규가 그 바울에게만 있는 게 아닙니다. 그러고 보니까요 이 땅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딱 두 종류예요. 한 종류는 7장 24절과 같은 탄식이 있는 사람, 한 종류는 이런 탄식이 없는 사람, 이렇게 구분이 되지 않습니다. 모든 이 세상 사람들은 다 바울의 탄식이 다 있습니다. 없는 사람 없습니다. 그럼 어떻게 두 종류로 나뉘어지느냐? 예외 없이 그런 탄식이 내 마음에 고뇌로 찾아올 때 바울처럼 바로 25절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렇게 그리스도로부터 이 은혜를 누리기 위하여 24절 말씀을 25절로 가는 사다리로 연결해서 사용하는 사람이 있고 또 한 종류는요 이게 안 되는 사람이에요. 맨날 괴로운데 맨날 마음이 힘든데 고뇌가 넘치는데 나는 비참한 사람입니다 소리치는데 해결책이 없는 사람이 있습니다. 인생은 이렇게 두 종류로 나누는 겁니다. 바울은 이 두 종류 중에서 전자에 속하는 사람인데요. 그렇게 로마서 7장 25절에서 이제 그 절망적이고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건져주신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시선을 돌리면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렇게 노래하고는 이제 로마서 8장으로 가서는 이 그러므로라는 접속사를 가지고요 그 25절 7장 25절의 내용이 뭔지를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는 게 로마서 8장입니다. 저는 이 로마서 8장을 너무 소중히 모든 사람이 다 그렇지만요. 그래서 오늘 이 로마서 8장 설교를 참 많이 기다렸는데요. 이건 뭐 복음의 액기스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이 복음 중에 복음을 기록해 놓은 게 로마서 8장이라 그러는데요. 이 로마서 8장이 말씀을 이렇게 시작합니다. 1절.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여러분 이 소중한 복음을 피력하는 첫 관문으로 이 정죄함이 없다는 사실을 강조하는 게 이게 뭘 의미하겠습니까? 이 로마서 전체 문맥으로 이 내용을 보면은요 인간이 자기 힘을 의지하고 또 율법을 의지하고 그렇게 살아가가지고는 그렇게 살아서는 이 정죄감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거예요. 이 정죄감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가 보니까 2절에 나오는 표현처럼 늘 이 죄와 사망의 법에 묶여가지고 불안하고 두려운 삶의 범주를 벗어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런 맥락에서 그럼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어떻게 하면은 이 치명적인 이 정죄감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이 질문에 답하시려면은요 로마서 8장 1절만 읽으시면 안 되고요 1절 2절을 세트로 같이 읽으셔야 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까? 1절 2절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니라. 여기 나오는 생명의 성령의 법할 때 법하고요, 그런가 하면은 죄와 사망의 법할 때 이 법은 원어로 보면은 이 세력 혹은 권세 이렇게 해석할 수 있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이 2절 말씀을 직역하자면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성령의 권세, 성령의 파워가 죄와 사망의 권세, 죄와 사망의 파워에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셨다. 이런 의미예요. 여러분, 왜 내 힘을 의지해서는, 여러분 우리가 왜 율법을 의지해가지고는 이 정죄감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느냐? 무능한 율법으로는, 무능한 내 힘으로는 이 무서운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길 방법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안에 있는 정죄감의 문제는 성령님이 주시는 힘으로, 강력한 생명의 성령의 파워, 이걸로 우리 안에 정죄감을 이길 수 있다. 그 얘기가 오늘 1절 2절의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정말 이렇게 열등감에 시달리고 죄책감에 시달리고 정죄감에 초라해지고 그래가지고 무슨 심리학 책 사봐가지고 도움은 돼요. 물론 도움은 되지만 심리학 책으로는 근본적인 정죄감이 해결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안에 있는 이 정죄감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내 안에 계시는 성령님, 예수님께서 당신이 친히 십자가를 지시고 뿐만 아니라 우리와의 연합을 허락해 주셔서 오늘도 우리를 중보하시는 능력의 주님이시지만, 또한 성령님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장 강력한 선물은 성령님을 보내주신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18절 예수님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주님께서는 고아와 같이 버려두시지 않기 위하여 다시 재림주로도 오시고 우리 안에 연합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지만, 또한 예수님께서는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신다는 사실이에요. 보내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 성령님은 내 안에 내주하기 시작하시는 거예요. 이 부분에 대하여 베드로가 정확하게 인식하고 있는데요. 자, 사도행전 2장 37절을 보십시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꾸 하거늘. 어떤 상황인지 아시겠죠? 그렇게 어둠 가운데 살아가던 그 사람들이 빛 대신 복음이 선포되고 빛 대신 주님이 선포되니까 그들 내면의 그 죄로 찌던 자기의 현실들이 다 드러나니까 마음이 괴로운 거예요. 여러분, 제대로 말씀이 선포되고 그 말씀을 제대로 수용하면 마음이 찔리는 게 정상이에요. 마음이 아픈 거예요. 그 마음이 괴로운 겁니다. 그래서 이런 마음의 고통을 느끼고 있으니까 베드로가 어떤 해법을 제시하느냐, 바로 그 다음 38절을 보십시오.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여러분,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마음의 찔림을 받습니까? 내 자아로는, 내 육신의 힘으로는, 율법으로는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 마음의 고통을 느끼고 계십니까? 성령님이 계시는 증거인 줄로 믿습니다. 성령님이 내 안에 계셔서 이 정죄감의 문제를 도와주고 계신다는 사실이에요. 마음에 찔림이 있으시면은 성령님을, 내 안에 계시는 성령님을 의지해야 된다는 그 말씀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바울이 이 함께 하심을 얼마나 강조하는지 모릅니다. 8장 9절을 보십시오.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또 10절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또 11절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지금 계속 용어를 바꾸시면서 강조하고 있는 게 뭡니까? 그리스도께서는 오늘 우리 안에 연합하시면 우리와 함께 계시고, 그런가 하면은 성령님께서 오늘 우리 안에 내주하시면서 우리를 돕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넌 고아와 같이 버려진 존재가 아니다. 어떤 경우라도 홀로라는 것은 없다. 이걸 깨달아가는 게 신앙생활이에요. 사실 저는 지금은요, 내 안에 계시는 성령님 이런 것들이 많이 이렇게 깨달아지는 게 약화된 걸 느낍니다. 이게 제 문제기는 해요.
처음에 서른 살 때 한국으로 되돌아와가지고 서울에 아는 사람 하나도 없고 교회 정해지지도 못하고 주일날 일어나면은요, 아, 오늘은 어느 교회 가지? 여러분 아침에 탁 눈 떠가지고 갈 교회가 있다는 게 복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진짜 힘든 그런 신학교 1학년 생활을 보냈거든요. 갈 교회도 없고 남의 교회 가서 뭐 예배만 드리고 나와도 그렇고 뭐 그냥 하루 종일 대화할 사람 한 사람 없고 그런 생활을 할 때는요, 내주하시는 성령님 그리스도와의 연합 이게 실제적으로 얼마나 힘이라는 걸 막 뼈저리게 제가 경험한 게 한두 번이 아니거든요. 어떤 면에서는 지금 오늘 우리가 너무 사람들 사이에 사람 의지하고 이러다가 보니까 그게 믿음이 자랄 수 없는 환경이 아닐까. 오늘 본문에서 바울이 계속 반복해서 강조하시는 것처럼 이제 우리들 삶 속에는 내주하시는 성령님이 함께 계시고 그 성령님이 우리로 하여금 이 정죄감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려고 도와주신다, 이걸 기억하셔야 되는데요. 그러면 이제 좀 더 구체적으로, 그러면 우리 내면의 정죄감을 없애주시려고 내 안에 성령님이 어떤 일들을 하시는가 본문을 중심으로 한 몇 갈래로 정리를 해봤는데요. 첫째로는요, 여러분 우리 내면의 정죄감을 없애주시려고 성령님이 하시는 일이 뭐냐, 성령님은 우리 내면의 근본적인 죄책감의 문제를 해결해 주십니다. 제가 이 근본적인이라는 부분을 강조해서 그 표현을 했는데요, 이게 왜 그러느냐, 1절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정죄함이라는 것은 그저 뭐 옛날에 뭐 초등학교 다닐 때 엄마 속여가지고 뭐 노트값 하나 훔쳐먹은 거, 누구 뭐 거짓말한 거, 뭐 이런 정도의 정죄감이 아니고요, 여기서 말하는 정죄감이라는 거는 결정적인 형벌에 처하는 정죄를 말합니다. 원어로 보면. 그래서 이 정죄함은 저주 혹은 단죄 이렇게 번역할 수 있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정죄함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에서 완전히 끊어지는 것, 그래서 영원한 지옥 형벌에 처하는 것, 이런 차원에서의 정죄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 나오는 정죄함이 없나니 할 때 이 정죄함을 느끼는 근본적인 두려움은 뭘까요? 저주받고 단죄당해가지고 구원받지 못할 것에 대한 두려움을 말하는 겁니다. 우리가 겪고 있는 모든 죄책감의 뿌리는 근본적으로 하나님의 사랑으로부터 단절해서 오는, 거기서 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는요, 심리학 책 읽어가지고는 내 안에 정죄감의 문제가 완전히 해결되기는 어려운 게 여기에 이유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모든 내 죄책감의 뿌리를 이루는 로마서 8장 2절에서 1절 2절에서 이 정죄감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삶 속에서 싸워야 돼요. 사단은 끊임없이 우리로 하여금 이 정죄감으로 몰고 가니까요. 저는요 내 삶 속에서 실존적으로 이걸 많이 경험합니다. 분당 우리 교회 담임 목사로 살아간다는 거 정말 피곤한 삶이에요. 사람들로부터도 정죄를 많이 받고 사람들로부터도 말로 나눌 수 없는 가슴 아픈 일들을 겪는 게 제 위치지만, 사람으로부터 받는 정죄는 그건 뭐 하루 이틀 지나면 다 치료가 됩니다. 근원적으로 사단이 저를 참소하는 거 견디기가 어려워요. 끊임없이 저로 하여금 정죄감의 자리로 몰고 갑니다. 니까 지금 목사야? 네가 태어나서 지금까지 저질렀던 그 수많은 죄들을 생각해봐. 누가 그 네 설교를 들으려고 오겠냐고. 모르니까 그렇게 순진해가지고 와 있는 거지. 그 네 그 더러운 행위들을 다 알면 누가 네 설교를 듣겠냐고. 사단이 저를 참소해요. 아, 미국에 계시는 우리 어머니가 막 맨날 하시는 말씀이, 네 좀 그렇게 설교 좀 하지 마라. 맨날 무슨 뭐 엄청난 죄를 짓다 그러면 사람들이 다 그냥 그 느낄 때, 아, 저 인간이 막 엄청 그냥 그 못된 짓을 했구나 그렇게 생각할 거 아니냐. 너 안 그랬잖아. 어머니는 이제 아들을 아끼는 마음에서 그런 안타까움을 피력하시는데 그거 왜 그러냐? 어머니한테 안 들킨 죄가 많거든요. 우리 어머니도 모르시는. 뭐 유난히 제가 뭐 평균으로, 인간 평균으로 더 많은 죄를 졌다고는 생각하지 않지만요, 그러나 근본적으로 죄 안에 있는 죄책감을 사단은 끊임없이 부추기거든요.
그럴 때면 저는 딱 한 가지 해요. 그런 죄책감으로 사단이 저를 참소할 때 저는 로마서 8장 1절 2절을 암송하고 끝냅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생명의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나를 해방하였습니다. 내가 왜 정죄함이 없느냐? 네 말이 맞다. 나는 부끄러운 짓 많이 했고 용서받을 자리에 빠졌다. 나는 구원받을 자격도 없는 사람이다. 그래서 내가 정죄함이 없는 것이 아니라 생명의 성령의 법 대신 놀라우신 성령의 파워, 생명의 성령의 파워가 죄와 사망의 파워를 이겨 해방시켜 주셨기 때문에 너는 더 이상 나를 참소할 수 없다. 나 설교하러 간다? 그렇게 강단에 서는 거 아닙니까? 오늘 여러분 성령님의 생명의 성령의 파워가 우리 안에 죄책감을 가지고 공격하는 악한 사단을 묶어버리는 능력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성령님을 의지해서 싸우셔야 돼요. 정죄감과 죄책감과 싸우시는 또 승리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가 하면 두 번째로 내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님이 하시는 일이 뭐냐? 성령님은요, 우리 생각에 영향을 미치십니다. 이 굉장히 중요한 그 성령님의 일하심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5절부터 7절에 보면은 이 생각이라는 단어가 많이 나오는데 한번 가만히 보십시오.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여기 보니까 지금 성령님은 우리 내면의 생각과 사고를 통제하기 원하신다는 거예요. 저는 고아같이 너희를 버려두지 않으니 이 말씀의 의미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홀로 내버려두지 않으신다는 뜻이지만 저는 또 한편으로 고아같이 버려두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으면 고아같이 그냥 멋대로 생각하고 멋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 의해 성령님에 의해 내 생각이 통제되는 경험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생각이 하나님에 의해 통제되고 있습니까? 혈기가 나고 분이 나고 한번 퍼붓고 싶을 때 성령님이 여러분의 생각을 통제하심으로 그거를 억제하고 다스리는 일이 일주일에 몇 번이나 있으십니까? 성령님의 다스림, 우리 생각이 성령님께 통제를 받는 거, 이게 얼마나 중요합니까? 여기 6절에 보니까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세상의 법은요, 생각으로는 사망 사형 아닙니다. 사람을 진짜 죽여야 그게 뭐 사망이지. 생각만 했는데 왜 사망이라 그러느냐, 왜 그러는지 설명해 드릴까요? 요한복음 13장 2절을 한번 보시겠습니까?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여러분, 가룟 유다는요, 이 요한복음 13장 2절이 있었던 그날 이후에도 제자들하고 같이 식사도 하고 뭐 최후의 만찬도 참석하고 다 했습니다. 그러나 실제적으로 가룟 유다는요, 요한복음 13장 2절에서 마귀에게 생각을 빼앗긴 그때부터 벌써 죽은 거예요. 오늘 여러분의 생각은 성령님의 다스림 안에 있습니까? 가룟 유다처럼 마귀에게 팔려버렸습니까? 이 생각을 단속한다는 게 얼마나 중요한가 하면요, 여러분 혹시 코타르 증후군이라는 병명을 들어보셨습니까? 이 코타르 증후군은요, 다른 표현으로 시체 증후군이라고도 해요. 무슨 의미인지 좀 느낌이 오시지 않습니까? 코타르 증후군이라는 것은요, 일종의 그 정신질환인데요, 이제 이미 자신은 죽었다고 믿는 그런 정신질환이에요. 이 코타르 증후군, 그게 시체 증후군이라 그러거든요. 최근에도 보니까 영국의 어떤 30대 남자가 바로 이 코타르 증후군에 걸린 거예요. 그 어떻게 하다 그렇게 됐냐 보니까요, 11년 전에, 그러니까 20대 때죠, 이분이 오토바이를 타고 가다가 오토바이 사고가 난 거예요. 엄청나게 중상을 입었습니다. 여기 골반이 부러지고요, 폐가 파열이 되고요. 그래서 이제 이건 뭐 생명이 위태로운 그런 상태인데 이제 기적적으로 이제 차도가 생겨가지고 이 사람이 이제 회복이 된 거예요. 그런데 불행하게도 그 과정에서 코타르 증후군이, 시체 증후군이 걸린 거예요.
자기는 이미 죽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 지금 자기는 이게 유령이라는 생각이에요. 이게 정신질환이니까. 그 이 사람에게 문제가 뭐냐? 거식증이에요. 음식은 안 먹는 거예요. 그게 죽었는데 뭐 음식은 먹어서 뭐 하노? 그 음식을 거부를 해가지고요 거의 아사 직전까지 갔대요. 그 죽기 직전까지 갔는데 다행히 그 재활센터에서 같은 병을 앓다가 회복이 된 그 선배 환자를 만나가지고요 대화를 하다가 치료가 된 거예요. 다행히 이렇게 살았지만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 이 영국 30대 영국 그 시체 증후군에 걸린 코타르 증후군에 걸린 이 젊은 사람이 굶어서 죽었으면요 그거는 오토바이 사고로 죽은 게 아니고요 생각이 병들어서 죽은 거예요. 이 생각이 그렇게 중요한 겁니다. 생각은요 사람을 죽게도 만들고 죽을 것 같은 사람을 살게도 만드는 게 생각이에요. 저는 이걸 뼈저리게 경험한 사람이에요. 은혜는요 성령님이 우리 생각을 교정시켜 주시는 그 은혜를 경험하는 걸 이걸 신앙생활이라고 그럽니다.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이민 가가지고 막노동 하는데 여기 갔다가 3일 만에 쫓겨나고 저기 갔다가 4일 만에 쫓겨나고 통장에 돈은 점점 줄어가지고 마지막에 한 20불까지 지금 떨어졌는데 그때 여러분 병 드는 거는 생각인 거예요. 그 당시로 저는요 열등감, 움직이는 열등감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식충이라는 거 들어보, 식충이 밥버릇이 제가 저를 생각한 게 식충이에요. 나는 밥이나 축내지 똥이나 싸고 난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 인간이다. 생각이 병이 들어 있었거든요. 우울하고 사람 만나는 것도 싫고 그렇게 비참한 상태에서 제가 저를 구원할 수 없는 절망적인 상태에서 제가 은혜를 경험한 거예요. 목사 아들이지만요 정말 제가 제대로 인격적으로 주님을 만나고 은혜의 감격을 누려본 거는 중고등학교 수련회 가가지고 뭐 눈물 한번 쏟고 이런 거 말고는 처음이었던 것 같아요. 얼마나 은혜를 받고 가슴이 터질 것 같고 왜 내가 식충이야 왜 내가 어? 지금 이 과정은 하나님의 연단의 과정이지 내가 이렇게 하다가 내가 망하겠냐고 너무나 은혜를 받고 막 눈이 퉁퉁 붓도록 울고 막 가슴이 터질 것 같고 그랬는데요. 아 이렇게 은혜 받고 나가지고 집에 가서 통장을 딱 열어봤더니 20불 돼 있던 게 2만 불로 좀 바뀌어 있고 그래야 되는 거 아닙니까? 뭐 20불은 그대로 20불이고 영어 뭐 사도행전 2장에 보니까 막 안 배운 외국어로 막 기도도 하고 그렇대더만 영어 뭐 하나도 안 늘고 그럼 뭐하러 은혜 받느냐는 게 뭐하러? 제가 깨달은 원리가 뭔가 하면은요 엄청나게 은혜를 받고 우리는 자꾸 외부적인 환경이 바뀌기를 원해요. 자꾸 상황이 달라지기를 원해요. 20불짜리 통장이 2만 불로 변해 있기를 원하는데 하나님이 일하시면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일하심은요 은혜 주심으로 외적인 조건이 변화되는 게 하나도 없는데 뭐가 바뀌었나? 내 생각이 바뀌었습니다. 이 상황을 대하는 태도가 달라진 거예요. 식충이, 밥버릇이, 나는 열등감 덩어리, 움직이는 열등감, 울분, 분노 이런 어두운 생각으로 꽉 차있던 제 생각이 교정이 되니까 내 생각이 내주하시는 성령님에 의해 통제를 받으니까요 인생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때는요 제가 20대 초반인데 제일 많이 하나님께 부르짖었던 게 이거예요. 하나님 저 이대로 망하는 거 아니죠? 하나님 저 이대로 끝나는 거 아니죠? 저 회복되는 거죠? 연단의 과정이 끝나면 제가 회복될 줄 믿습니다. 아, 이런 선포를 많이 했습니다. 하나님께도 그렇게 선포했지만요 내 친구들 만날 때마다 난 그런 선포를 했습니다. 소리 안 나게 속으로만 비웃을 것 같아가지고 너 나 10년 뒤에 어떻게 되는지 한번 두고 봐. 나 이대로 망하지 않아. 너 10년 뒤에 내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볼래? 여러분 그렇게 하고 10년 뒤에요 제가 옥하는 목사님의 스카웃은 아니고 원선해가지고 당당히 내가 뽑힌 사람이에요. 그때부터 10년 뒤에 내 인생이요 청소년들에게 영향을 미치는 그 10년 전에 병기 청소하던 제가 3불 35전 최저임금을 받으면서 식충이라고 그런 생각에서 사로잡혀 있던 제가
최근에 그 당시로 제가 힘들 때 이제 그 후배 한국에 있던 후배를 만났는데 일단 그 다 잊고 있었는데 아 내가 놀라운 일을 했더라고요. 지금 저도 지금 이게 뭐 지금 뭐 굶어 죽나 마나 이러고 있는데 그 즈음인데요. 제 후배 하나가요 경제적으로 지금 어려워가지고 이제 이번 학기 대학교 등록을 못했다고 그렇게 이제 기도해달라고 편지가 온 거예요. 제가 그 상황에서 그 후배 학비를 보내줬습니다. 이제 사립대학이에요, 사립대학. 이 친구를 제가 만났더니 하는 말이요. 그때 목사님이, 아, 저보고 형이라 부르니까. 아, 그때 형이 등록금만 보내준 게 아니고 책 사보라고 용돈까지 해서 보내줬대요. 근데 그 얘기 들으면서 완전히 미쳤구만, 내가. 내가 지금 없어 죽을 지경인데 예, 그렇게 할 수 있는 담력은 왜 생겼을까요? 생각이 바뀌니까요. 내가 지금 이거 망하는 게 아니고 연단의 과정이니까 여유가 생긴 거예요. 그 즈음에요. 제가 시카고에서 단체를 하나 만들었습니다. 주사실이라고요. 주사실이라는 단체를 만들었습니다. 주사실은 뭐의 약자냐? 주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모임. 그래가지고 돈 얼마씩 이렇게 모아가지고 가난한 사람 도와주자 했는데 그때 내가 제일 가난할 때거든요. 좀 하다가 이제 망했긴 했는데요. 이 시드머니가 안 모여가지고. 생각이 바뀌면 상황이 처량하다고 생각이 처량해지는 게 아니에요. 오늘 여기 저랑 비슷한 과정을 겪고 계시는 분 외부의 환경 자꾸 바꿔달라고 기도만 하시지 말고 그 기도도 하셔야 되지만 하나님 내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님께서 이 상황과 환경을 보는 내 생각이 교정되기를 원합니다. 생각을 바꾸어 달라고 기도하셔야 돼. 가데스 바네아에서 열두 정탐꾼이 가나안을 들어가 보니까 딱 10대1로 나누어가지고 10명은 죽었다. 우리는 이길 수 없다. 그들은 기골이 장대하고 거인이거든요. 우리는 그 앞에 서니까 메뚜기 같다고. 생각이 그렇게 되는 게 생각이. 은혜 받은 여호수아와 갈렙이 자기도 다 보고 온 거 아닙니까? 그 말이 맞거든요. 그러나 생각이 어떻게 바뀝니까? 그 말이 맞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저 땅을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하지 않았느냐. 그래서 내가 그 눈으로 보니까 그들 우리 밥이라. 생각이 바뀌는 게 생각이. 저는 내주하시는 성령님이 여러분의 생각을 주장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틈만 나면 비관하고 틈만 나면 부정적인 생각 틈만 나면 죄질을 생각 이런 생각으로부터 자유케 하시는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심을 확신하고 확증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가 하면은 세 번째로 성령님은 또 한 가지 일을 하시는데 그게 뭐냐? 우리를요 거룩한 삶의 자리로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본문 5절부터 보면은 육신을 따르는 삶, 영을 따르는 삶 이 대조가 계속되는데요. 자, 5절, 6절을 한번 보십시오.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여기 나오는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하는데 이 육신의 일이 뭘 말하는지는 갈라디아서 5장에서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갈라디아서 5장 19절부터 21절을 한번 보십시오.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 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육체가 맺는 열매를 이렇게 피력하고요 바로 그 다음에 성령을 따르는 자 내 안에 성령님이 내주하심을 믿고 성령을 따르는 자들에게 나타나는 열매는 바로 그 다음 나오는 갈라디아 5장 22절에서 유명한 성령의 열매입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내가 믿음이 좋으냐 그렇지 않느냐는 11조 금액으로 결정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믿음이 좋으냐 나쁘냐를 결정하는 것은 내 안에 성령님의 성품인 거룩의 열매가 맺어지고 있느냐. 오늘날 교회가 왜 이렇게 돼버렸습니까? 큰 교회 만들고 사람 많이 모으고 유명한 목사 되고 설교 잘한다는 소리 듣고 이런 어떤 기능적인 것으로만 가다가
성령님의 성품인 거룩을 추구하지 않은 결과 아닙니까? 사람들 앞에서는 큰 종이라고 떠받듦을 받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비참한 종으로 전락하는 현실 아닙니까? 우리가 뭘 부끄러워해야 되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종종 인용하는 프란시스 셰프의 말을 잊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시대의 절망은 이 시대의 성도들이 행복은 갈망하지만 더 이상 거룩을 갈망하지 않는 것에서 기인하는 것이다. 프란시스 셰프의 이 말도 기억하시죠? 인생의 목적은 행복이 아니라 거룩이다. 분당 우리 교회 단임 목사의 인생의 목표는 사람 최고로 많이 모이는 교회를 만들었다는 이런 목표가 아니라 거룩이다. 사업하시는 분의 최고의 목표는 떼돈을 벌었다는 그 소리 듣는 것이 아니라 거룩이다. 여러분 각자 삶에서 여러분이 추구하는 것은 거룩이다. 거룩. 왜 그렇습니까? 내 안에 내주하시는 삼위 하나님의 성품이 거룩이거든요. 누구랑 가까이 하느냐가 그 사람의 성품을 담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빌립보서 2장 5절에 보니까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제가 참 이 설교를 준비하다가 문득 감사했던 게 뭔가 하면은요, 목사가 된 이후로 여러분 제가 부끄럽지만 저는 30대 때보다 40대 때 현저하게 죄 짓는 게 줄었습니다. 30대에 비해서 40대 때 막 괄목상대하게 제가 죄를 적게 지었거든요. 40대에 비해서 저의 50대는요 또 괄목하게 제가 죄를 지금 적게 짓고 있습니다. 아, 믿어주세요. 이건 믿어주세요. 사실이에요. 내가 기대하는 건 뭐예요? 내 60대 때는 또 지금보다도 더 죄를 적게 지을 거니까 얼마나 기대가 되겠냐고. 어떨 때는 빨리 60대가 왔으면 좋겠습니다. 이걸요 성화라 그럽니다. 성화. 이 성화는 어떻게 일어날까요? 내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님이 내 생각을 주장할 때 거기에 반항하지 않을 때 일어나는 열매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성령님은 우리를 하여금 근본적인 죄책감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두 번째로 우리 생각에 영향을 미치시고, 세 번째로 우리를 거룩한 삶의 자리를 인도해 주시는데요.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성령님이 우리 내면의 정죄감을 없애시려고 일하시는데 그게 우리가 할 일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 일하시는 성령님께 협조해 드려야 될 일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 4절입니다.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순종이래요. 순종. 성령님이 일하실 때 반항하지 않고 순종해 드리는 거예요. 아, 저는요 이 말씀을 묵상하는데 그 지난주에 우리 다락방에서 이제 공과를 같이 나누고요 묵상을 하고 났는데, 아, 그 제가 묵상한 한 대목이 머릿속을 떠나지를 않는 거예요. 계속 한 장면이 머무는데 그게 예수님이 기도하시는 모습이에요. 그 다락방 참석 안 하시는 분들은 배경을 모르시니까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자면요, 누가복음 6장에 보면은 예수님이 안식일에 참 귀한 일을 하세요. 이 손이 마른, 한쪽 손이 마른 장애인을 고쳐주세요. 이 귀한 일을 하셨는데 그냥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안식일에 왜 그런 일을 하느냐고, 일하지 말라 그랬잖아 안식일에, 이런 말도 안 되는 시비를 겁니다. 예수님이 그 안식일 의미를 다 설명했는데도 불구하고 그 일을 계기로 예수를 죽일까 의논하니라. 여러분 육신의 몸을 입은 예수님이 이게 얼마나 이게 이 마음이 힘든 그런 상황이겠냐고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하신 일이 뭐냐, 그런 복잡한 그들을 떠나가지고 기도하러 가십니다. 그게 6장 12절이에요 이때에 예수께서 기도하시러 산으로 가사 밤이 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이게 우리말 성경은요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그래가지고 대상을 강조하는 것 같은데요, 원어로는 이게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원어로 보면은 이게 하나님께 기도가 아니고요 하나님의 기도예요. 하나님의 기도. 이 차이를 아시겠습니까? 물론 대상인 하나님께 기도한 것도 많지만 여기에서 지금 저자인 누가가 강조한 것은 밤이 새도록 주님이 하나님의 기도를 드려요. 하나님의 기도.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그렇게 주변에서 간죽간죽 자기를 괴롭히고 죽이려고 할 때 거기에 맞상대하지 않고 밤이 맞도록 주님은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의 중심,
하나님의 기도를 밤새도록 하신 거예요. 그리고 내가 감동이 되는 게 뭐냐, 그 다음날 날이 밝아오니까요, 누가복음 6장 13절입니다 밝음에 그 제자들을 부르사 그 중에서 열두를 택하여 사도라 칭하셨으니, 그 저질들이 간죽간죽 주님을 괴롭혀도 흔들리지 않고 밤이 맞도록 하나님의 기도, 하나님의 뜻을 살피는 기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기도를 드리고 난 이후에 아침이 되니까 열두 제자를 세우시고 당신의 사명의 길로 두벅두벅 걸어가셨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왜 자꾸 걸음을 멈추세요? 누가 여러분을 그렇게 자꾸 괴롭힙니까? 누가 여러분을 그렇게 혼미하게 해가지고 억장이 무너져 가다가 주저앉으십니까? 우리 생각을 성령님이 사로잡으시는데 성령님께 생각이 사로잡히기 위해서 쓰는 도구가 기도인 줄로 믿습니다.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뜻이 구현되는 그 기도예요. 저는 사람을 많이 상대하다가 보니까 가끔씩 사람에게 상처를 받을 때가 있습니다. 기대를 많이 한 사람에게 상처를 더 받는 거 아닙니까? 간혹 저는 우리 부교역자들에게 상처를 받을 때가 있습니다. 나는 저 사람한테 기능으로 다가간 적이 없는데, 나는 저 사람에게 형으로, 관계로 다가갔는데 저 사람은 나를 그저 큰 교회 목사 밑에 부목사로, 그래서 기능으로 내게 다가오는구나, 이런 걸 깨달으면요 사단이 바로 저를 밀가부로도 공격해요. 그 봐라, 부목사들한테 잘해줘봐야 소용없는 거야, 다른 목사들한테도 잘해주지 마, 기능으로 돼, 기능으로. 사단이 제게 뭘 공격하는지 너무 잘 알거든요. 오늘 담임 목사와 부교역자 사이, 담임 목사와 장로 사이, 여러분 오늘 성도와 목사 사이를 이렇게 사단이 이간질시킬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길길이 날뛰면서 맞다 그러면서 그냥 놀아놨어야 되겠습니까? 밤이 맞도록 하나님께 하나님의 기도를 드려, 하나님의 기도. 그 마음이 풀릴 때까지 하나님, 연약한 육신을 가진 저 젊은 목사를 내가 이해하지 못한다면 내가 이 형이겠습니까? 하나님, 그거 하나 정도도 용납하지 못하는 저를 불쌍히 보시고, 하나님 이런 일들 때문에 다른 부교역자들에게 악한 생각이 가지 않도록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비록 예수님처럼 밤이 맞도록은 기도한 적은 없지만요, 꽤 열심히 기도하는 거예요. 왜 해야 될까요? 내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님이 일하시도록 내가 협력을 해드려야 돼요. 미움과 분노와 증오와 이런 것으로 성령님의 일하심을 방해하면은 성령님이 근심하세요. 오늘 여러분 밤이 맞도록 기도하신 예수님처럼 무슨 기도가 필요하세요? 여러분 안에 이 육신의 정욕이, 죄의 이 끊임없는 공격이 여러분 앞에 노출이 돼 있으면 밤이 맞도록 하나님의 기도를 드리되 거룩을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더러운 죄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거룩을 주옵소서. 용서할 수 없는 사람을 만나면 하나님의 기도를 드려야 돼요. 하나님, 내 안에 미움으로 하나님 일하심이 방해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결론을 맺으려고 합니다. 저는 옛날 어른들이 부르시던 이 찬양이요,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길 행함은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함이요, 내가 주의 큰 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성령이 함께함이라. 저는 이 가사가 너무 좋아요.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계시네, 왜 이렇게 기쁘냐,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성령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함께해서 20불짜리 통장이 2만불 돼서 기쁜 거 아니에요.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오늘 우리 찬양 같이 부르실 때 설교가 정리가 되고 내 마음에 그 성령님을 경험하는 사건이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이렇게 찬양합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길 행함은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하며, 내가 주의 큰 복을, 내가 주의 큰 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아멘.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 하니라.
전에 죄에 빠져서 명관함이 없네. 예수 십자가의 공로 힘입어 그 반란에 엎드려 참된 평화 얻음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우리 이렇게 선포합니다.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우리 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염려하시니 나는 숲의 새와 같이 기쁘다.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함은 주의 영이 함께. 우리 내면의 기쁨 회복되기 원합니다.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여 주의 영이 함께 하리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함께 하신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하니라.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내면이 어지럽습니다. 정죄감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자꾸자꾸 아버지 철없던 옛날에 저질렀던 그 아픈 죄악의 기억들이 떠올라 사단은 이것을 가지고 끊임없이 우리를 참소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내가 가진 힘으로는, 이 무기력한 율법으로는 이 정죄감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어서 내 안에 계신 성령님 의지합니다. 생명의 성령의 능력이 죄와 사망의 능력을 꺾고 이겨주시고 우리를 해방시켜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 정죄감으로부터 자유하고 이제 하나님 내 안에 계시는 성령님 마음껏 일하시도록 협조해드리기를 원합니다. 순종하면서 어두움이 찾아올 때, 더러운 죄악이 유혹할 때, 누구를 미워하는 마음으로 마음이 힘들고 괴로울 때 주님이 보여주신 모범처럼 밤이 맞도록, 밤이 새도록 하나님께 하나님의 기도를 드리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기어이 그 유혹을 이겨내고 뚜벅뚜벅 맡겨주신 사명의 길을 한 걸음 한 걸음 발걸음을 옮기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